안녕하세요, 소꿉입니다. 오늘은 버징이 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버징이 나는 이유, 프렛이 닳았을 때 버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렇다면 이럴 때 버징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? 사실 기타는 정상인 상태인데 특정한 위치에서 버징이 생길 때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제대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보면 프렛이 파인 것도 보이게 됩니다.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프렛은 왜 파이게 될까요? 우리가 이제 기타를 치다 보면은 기타 줄을 누르게 되죠. 그럼 그 눌렀을 때 프렛에 닿으면서 이제 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, 그때 기타 줄을 튕기게 되면 이 진동에 의해 미세하게 프렛이 갈리기 시작합니다. 이 시간이 오래 되거나 그리고 또 계속 많이 쳐주고 특히나 세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갈리는 속도가 더 빠르거나 혹은 그 정도가 더 많이 갈리게 되겠죠. 이제 이 프렛이 많이 갈린 경우에는 이 프렛 쪽에서 눌렀을 때 다음 프렛에 걸리면서 버징이 생길 수도 있지만,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건 이 프렛이 갈리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기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렛은 윗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 이유가 이제 기타줄이 프렛에 닿았을 때 접점이 좁아야 더 선명하고 깔끔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, 이 프렛이 갈리다 보면 그 접점이 조금씩 넓어지겠죠. 그러다 보면은 뭔가 멍청한 소리, 그리고 무언가 뮤트된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나면서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?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는 프렛 다른 정도가 심할 때는 그 프렛을 리프렛하는 것, 그리고 프렛 다른 정도가 조금일 때는 프렛의 윗면의 모양을 다듬어주는 드레싱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드레싱 작업은 그 하나만 하게 되면은 높이가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드레싱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. 그 프렛에서 버징이 생기니까 이 다음 프렛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잘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 프렛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가 안 맞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프렛에서 또 버징이 생기고,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프렛을 갈고 다음 프렛을 갈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 이럴 때는 먼저 점검을 받은 후 이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, 프렛이 튀어나와서 버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역시 버징의 증상은 비슷합니다. 기타가 정상인 것 같은데 특정 위치에서 버징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박혀있는 프렛이 튀어나와서 눌렀을 때 그 튀어나온 프렛에 줄이 닿으면서 생기는 버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프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때려 박는 식으로 고정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접착제를 이용해서 더 견고하게 붙이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때려 박아서 끼우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런데 이 프렛이 왜 튀어나오냐? 그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제대로 잘 박혀 있지만 이제 기타는 목재로 만들어진 악기이다 보니까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습할 때는 목재가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할 때는 목재가 수축하게 되는데,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서 이제 박혀있던 프렛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고가의 기타가 아닌 경우에는 이 프렛을 박는 그 작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너무 그 상황과 그런 게 여러 가지라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다면 이렇게 프렛이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? 프렛을 다시 단단하게 박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. 프렛이 튀어나오는 건 프렛이 박혀있는 홈이 헐거워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홈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더 타이트하게 막아주고 그 위에 프렛을 박음으로써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프렛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맞춰주고 그 모양을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되죠.
이렇게 되면 이제 프렛이 튀어나와서 생기는 버징의 증상은 확실히 해결할 수가 있게 되죠. 역시나 이 작업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좀 어렵습니다. 숙련도가 되게 필요한 작업이고 되게 좀 그 높이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미세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작업 역시 통기타 이야기나 혹은 전문 수리점에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프렛으로 인해 버징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자기 기타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